강원도 교육청이 다음 달 2일 2020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을 시작으로 예비 초등학생들의 소재 파악과 안전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강원 지역의 초등학교 예비 소집은 오는 1월 2일부터 4일까지 학교별로 이틀 이상 진행됩니다.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오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